오늘은 하나님 경륜의 통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시고 경륜하심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보면요, 제일 많이 대답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 뽐받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통계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요셉은 예수님하고 비슷한 게 예수님 닮은 것이 60가지나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구약의 인물이 요셉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셉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셉이의 일생을 살펴보면 요셉의 일생 중에 이 전반전은 엉망진창이에요. 요셉의 일생의 전반전은 여러분 엄마가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린 거예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사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가 엄마가 죽었지요. 그 다음에 요셉이가 형제들한테 왕따 당한 거예요. 외톨이가 아니라 완전히 형님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17살에 송아지 팔려가듯이 17살에 질질 끌려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머슴생활 한 거예요. 머슴생활. 애굽에 노예가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10년 해먹은 거예요. 10년 정도 너무 밑에 살면 사람이 쪼다가 되고 영고만 거시기 할 텐데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누명을 덮어 쓰고 사람이 억울하게 짝이 없이 감옥 생활을 또 2년 한 거예요. 사람이 억울한 거 못 참습니다. 억울하게 짝이 없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여기서 썩는 거예요. 감옥에서 친구 한 명 사귀었는데 술 맡은 관은 꿈 해석해주면 잘 봐준다는데 그 자식 나가서 잊어먹은 거예요. 지질이 또 인복이 없고 지질이 또 팔자가 세고 참 복도 오지게 터지게 없는 게 요셉이요. 이 정도 되면 요셉은 팔자가 험해서 요셉은 얼굴이 신창원이 같더라. 요셉은 너무 애간장이 녹아서 종례가 되고 이빨이 다 썩어버리더라. 요셉은 종례가 되고 세 달 만에 막 애간장이 녹아서 막 서거하시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야 될 텐데 전반전에 이렇게 요셉의 생활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후반전에 가서 보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지요. 총리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혼자 한 사람이 애굽에 질질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70명 가족을 몽땅 가족을 보존합니다. 그러다가 요셉이가 70명 가족을 보존해가지고 나중에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요 이 70명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것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가 하면 장정들만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이걸 합쳐서 학자들은 한 200만이라는 떼거리를 민족을 창대한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다 이 말이에요. 이 요셉이란 한 사람이 사실은 전반전은 보면 엉망진창이요. 인생의 전반전은 되는 것도 없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내리막길 오해와 누명과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갔으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인데 이 정도만 뭐 자살을 하든지 이 정도만 뭐 신창호한테 연락해서 탈옥을 하든지 이 정도만 무엇이가 좀 사람이 한이 맺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들이라 내를 알겠나 고개를 들라 개작두를 대령해라 이래 나가야 될 긴데 어떻게 거의 후반전을 보면 총리 대신을 하고 저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다 먹여 살리고 70명 가족을 온전히 보존을 하고
한 사람으로 시작된 역사가 200만이라는 민족을 떼거리를 참대한 축복을 감당하고 요셉의 가지는 담장 너머로 뻗은 담장 너머 히뜩히뜩 넘어가가지고 막 5대양 6대주로 인터내셔널하게 글로벌하게 그런 축복을 감당한 사람이 요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의 생애 전반전은 한 개도 복이 안 된다. 너무나 불우한 세월, 뭐 외톨이다 왕따다 무슨 우울증이다 자폐증이다 누구보다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 서른 살이 되기까지 개커도 되는 건 한 개도 없고 이 정도면 사람이 완전히 자폐증에다 우울증에다가 사람이 인격적으로 함몰이 돼가지고 왕따를 당하고 나면 죽어버릴 정도가 돼요. 생활이 소망이 절망이 없어서 무슨 짓을 저질러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인데 후반전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세월을 살아갔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난다. 이 경륜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끌고 갈 때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전반전에 아무리 더럽고 추접고 억울하고 고생스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이 변화된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 전반전의 인생에 어떠한 삶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 찬 사람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하고 궁합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몽땅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도에서 제일 아름답고 큰 교회가 영도 성결교회. 우리 목사님 교단의 총회장을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으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여러분 교회를 쓰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쓰시고 여러분 성도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쓰임받을 때 쓰임받는 자는 축복이 있고 쓰임받을 동안은요 아프지도 죽지도 망하지도 않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10년 전인가 쓰러지셨다 하더라고요. 그때 쓰러지셨는데 그때 보통 인간 같으면 소천하셨을 낀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드셔서 오늘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년 전에 큰 병을 치우신데도 까딱 없으시잖아요. 머리카락도 염색을 했는지 모르지만 새카매가지고 거의 지금 이팔 청춘 수준이요. 요셉이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60이나 60까지나 예수님을 닮았다 하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멸시받고 여러분 오해를 받고 십자가를 덮어쓰고 그런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창세기 39장 6절에 가서 보면 요셉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했다. 용모라는 것은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요 인격이요 이력서요 전도지요 그런 말합니다. 10년 전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소원을 가졌느냐 따라서 10년 뒤에 꼬라지가 딱 정해집니다. 맨날 독을 품고 한을 품고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10년 뒤에 두고 보자 탈옥을 해서 내가 신창회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형님들 만나게만 해봐라. 개작두를 대령해라. 이런 쏘가지 싸가지를 심보를 품고 살았으면요 총리가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어버립니다. 요셉이가 그런 험한 세월 전반전에 이런 인생을 살아가도 그가 후반전에 가가지고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용모가 얼굴이 아담하고 준수하고 날씬하고 빠꿈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요셉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 모습은 10년 전에 기도한 모습입니다.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찬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그대로 세월이 지나가면 육신이 되고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력을 유익하고 내 발의 등에 빛이요 길에 빛이요 등불이 되고 빛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그럼 인도하다 보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전반전에 어떤 일이 들이닥쳐도 그것을 변화시켜서 아담하고 준수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서신 사람 요셉이 결코 자질이, 인격이, 소질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경륜하셔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썬물을 단물로 만드신 것, 애물 덩어리를 보물단지를 만들어 가시는 것. 요즘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사건들이 일어날 때 보세요. 사건들이 일어날 때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사건을 일으키냐. 옛날에 유영철이라고 알아요? 연쇄살인범이 잡혔을 때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유영철이라는 연쇄살인범이 잡혔을 때 기자가 물어보고 왜 당신이 그렇게 연쇄살인범이 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다더라고요. 첫째, 어릴 때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둘째, 몸에 치명적인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셋째, 여자한테 불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자들한테 한을 품고 독을 품고 예쁜 가시나들 다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예쁜 아이들만 죽었어. 얼굴 보고 못생긴 사람은 집에 돌아가세요. 왜 그렇게 연쇄살인범이 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저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중3 때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여러분 대수술을 하고 암수술을 하고 죽을 병을 치렀거든요. 저는 여자한테 한 번 하고 두 번 차였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연쇄살인범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셉의 성공 요인이 뭘까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런 험한 세월을 왕따를 당하고 서럽고 더럽고 인생에 되는 꼬라지라고는 하나도 없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갔던 요셉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성경의 가장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가장 예수님을 닮은 그런 멋진 매력적인 아담하고 준수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실 때 따라합시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의 형님들은 늘 사건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감정 중심으로 흘러가고 감정, 사람은 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형님들은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미우니까 팔아먹고 그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15절을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게 하고. 요셉의 형님들과 동생들의 차이가 뭘까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셨을 때는 아빠가 자기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자기들을 지켜주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혹시나 요셉이가 자기들을 미워해가지고 옛날에 원수를 갚는 게 아닌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성경을 보면요 늘 사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형님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사기 처먹고 거짓말하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놀래가지고 동생이 혹시나 자기들을 원수 갚을까 싶어서 변명을 주절주절 들어놓고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언을 했는데 요셉아 형님들 죽이지 마라 카더라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작당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이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사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가 어떻게 하셨느냐. 형들은 여러분 요셉의 형님들은 두려워하는 사고방식을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는 생각이 사고방식이 아주 긍정적인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아예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은 지금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자기들이 해코지 당하고 싶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사고방식이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그것은 긍정의 힘을 믿으라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 얘기가 아니에요.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경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들어서심을 보라. 약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존귀하게 들어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가가지고 서글프고 저주스러운 일들도 복이 되게 축복스럽게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경륜, 이 이코노믹하신 솜씨, 아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하나님의 솜씨가 요셉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덜컥 겁을 내고 부정적인 그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요셉이는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고방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욥의 최대 실수가 뭘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의 최대 실수가 뭔가 하면 욥의 최대 실수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욥이 말이죠 하는 말이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고 벌벌 떨던 이들이 드디어 우리 집구석에 들이닥쳤네. 그런 고백이 욥기서 3장에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졸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이 쓰러지고 살림이 부도가 나고 큰 병이 들이닥치고 졸지에 황망한 일들이 들이닥쳤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보면요,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의 내 모습은 10년 전에 기도한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말이나 따나 긍정적으로 하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고 생각이라도 밝고 낭만 긍정 진취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러다 내가 망하지, 이러다 우리 집구석에 거덜나지, 그런 입방정을 떨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습니다. 말이나 따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긍정적으로 낭만적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건 기로 먹는 보약이라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요. 그거는 그냥 말을 곱게 하고 말을 뭐 그저 뽀뽀나 자주 하고 쭈쭈바나 자주 사주고 이쁘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섭리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담대하면 언어가 담대해집니다. 배짱이 속에서 사고방식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치 못할 때는 스스로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는 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병든 자도 들어쓰실 때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멋지게 매력적으로 들어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륜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섭리, 솜씨, 작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걸 믿을진데 결코 포기, 속단, 결코 두려움, 염려, 근심에 빠져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이입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경륜을 솜씨를 믿었기 때문에 편안한 거요. 이 일은 죽을 일이 아니다. 요셉이 전반전에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맨날 엄마 사랑도 못 받고 뭐가 좋겠어요. 엄마가 없으면 세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사랑하는 형님들하고도 싸우고 맨날 왕따 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17살에 송아지 끌려가서 질질 끌려서 너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국만리에서 무명을 오해를 덮어쓰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인생의 전반전은 계속 내리막길이요. 이런데도 요셉의 사고방식이 어두워지거나 삐딱해지거나 한이 맺혔다거나 내 다 죽여버린다. 형님들 만나기만 해봐라. 신창원이한테 연락해서 탈옥해가지고 걸리기만 해봐라. 그때 뭐 나를 팔 때 뭐 동의 제청한 놈들 나와봐. 그런 식으로 요셉이 생각을 굴리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사고방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방주사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예방주사가 뭘까요? 예방주사의 원리가 보면 예방주사라는 것은 제가 병원에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쳤잖아요. 예방주사라는 건 쉽게 말하면 병균을 그 사람 몸에 넣는 거예요.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적은 소량의 세균을, 병균을, 콜레라다. 콜레라 세균을, 병균을 우리 몸에 조금 넣어주는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주사를 맞고 나면 팔뚝이 벌겋게 욱신욱신 하잖아요. 그거는 병균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 백혈구가 집합 이상한 거 들어왔다 먹고 집합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백혈구하고 병균이 싸운다고 옥신각신 싸우니까 이게 욱신욱신하고 아픈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주사 맞았다. 근데 그 벌겋게 부었던 게 2, 3일 지나면 착 가라앉아요. 그때 항체가 형성됐다 한 거예요. 면역성이, 저항력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주인이 실수로 진짜 백기로 콜레라균을 한 발떼기 마셨다. 그럼 콜레라균이 쑥 들어오면 우리 몸에 백혈구가 집합 이상한 거 들어왔다 먹고, 지난번에 그 새끼들 아이가 여기서 때려잡은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투 경험 있고 항체가, 면역성이, 저항력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백혈구가 눈도 깜짝 한 방에 때려잡아버려. 그런 상태를 우리가 면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백이 병이 오면 병이 안 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맞으면요, 독감이 안 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아야 독감이 쉽게 지나가요. 예방주사 맞을 때 여러분 주사바늘 가지고 찌를 때 따끔하잖아요. 누가 주사바늘 보고 웰컴 바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사바늘은 다 따끔하고 싫어하지만은 아파도 그걸 맞아야 나중에 차후에 진짜 백이 병이 왔을 때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방주사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안 좋았던 전반전의 일들이 조금 더 요셉의 인생에 태클이 되거나, 요셉의 인생을 우울증에 빠뜨리거나, 요셉의 인생이 이런 일들 때문에 꺾어지거나 왕따 당해서 이게 분노가 폭발하는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고방식 자체가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영적인 컨디션 자체를 신바람나게 유지하니까 그게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고방식은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낭만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는 거예요. 형들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요셉이 미워하지도 않는데 혹시나 빵시나 미워하면 어쩌지? 사서 걱정을 하고 앞으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죽을 차례다고 부정적인 그런 데 빠져가지고 있는 게 요셉의 형들이었지만, 요셉은 형님들이 왜 무서워하냐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람이 할 일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19절 말씀이거든요. 요셉의 세월을 보면 이 형님들은 항상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자식이 꼴보기 싫으니까 팔아먹자 이거예요. 저 동생이 꼴보기 싫으니까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사람을 감정으로 살아가고 사람 중심으로 인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형님들이라면, 요셉은요 감정이 아니고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 하나님이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인도, 섭리 간섭하시느냐, 이게 온통 감신사항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이가 사고방식 자체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역사하시는,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실 분이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을 보세요. 형님들은 동생을 해코지 하려고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코지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맛있는 닭꼬지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경륜이 아주 탁월한 그것이 나타나는 게 요셉의 일생이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능력이에요. 요즘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미국의 조성희가 그렇게 총을 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창피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몇 달이 지나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요 한국 백성들이 우울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유쾌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으켰을까? 왜 그런 일들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나타날까? 사람이 아주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보면 우리가 명랑해지고 상쾌, 유쾌, 통쾌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우울해지고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은 너무 왕따를 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감정이 억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이 누구보다도 왕따 당하고 누구보다도 서럽게 살았다니까요. 누구보다도 더러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개떡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요셉이는 그걸 찰떡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보통 이 정도 서럽게 더럽게 살아가면요 사람이 일그러진 영웅이 됩니다. 그 일그러진 영웅이 되기 십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경륜하셔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요셉이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해요. 어떤 더러운 일을 만나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연단을 하시느냐. 나아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환난, 연단, 고통을 겪어도 정금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게 능력입니다. 요셉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이 더러운 꼬라지를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이 믿음을 주셨고 요셉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속단 성질 급하면 자살합니다. 성질 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험한 세월이 있어도 그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애기들을 똑똑한 애로 만들려고 돈 잘 버는 애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활이 하는 자마다 올무에 빠지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기 때문에 여러분 애들을 똑똑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유학을 시킨들 그래서 잘 가르친들 뭐가 남겠어요? 똑똑한 아이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똑똑한 아이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행복한 아이를 만들어야 돼. 자기 스스로를 행복해하고 부모님을 감사하고 세상에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고 잘 적응 가능한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보다 웰빙보다 성공보다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한 아이로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를 행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재한 목사님 성결교단의 총회장도 하셨지만은 제가 인간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참 자녀 교육을 잘 하셨더라고요. 한 명은 의사고 한 명은 여러분 사법고시 패스하고 한 명은 교사라고 요즘 있어요. 교대가 요즘 얼마나 어려운데요. 우리 집사람이 교대를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부산 교대를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세 아이들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양육을 시켜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어째서 그렇게 목사님의 대가리가 좋으신 겁니까? 사모님의 머리가 좋으신 겁니까? 그래 제가 여쭤보니까요 목사님 딱 첫 말씀이 신앙생활 빠듯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보다 중요한 건요 진리를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소식이 없다는 게 요한 1서의 가르침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자식 농사가 한이 되고 자식 농사가 우상이 돼가지고 어떤 애비가 어떤 애미가 자식 못 가르치고 싶은 애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 자식 잘 키워보려고 유학을 보내고 엄마 아빠는 여러분 그렇게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을 잘 시켜보려고 하지만은 애들이 자꾸 빗나가고 애들이 반발을 하고 사건을 일으킬 때 얼마나 부모가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애들을 똑똑한 아이로 돈 잘 버는 애로 만들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상황을 이기고 어떤 순간에 어떤 직장에 가도 잘 적응하고 견딜 수 있는 건강한 아이로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건강, 행복, 출세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 예배 잘 드리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그 절제와 온유와 기쁨과 희락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을 하면 뭐하겠어요? 여러분 뭐 출세를 하면 뭐하겠어요? 그 삶이 없어도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미련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온 사람, 세상 어디 가서도 꿀릴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고 떨 필요도 없고 자살할 필요도 없고 망할 필요도 없고 남한테 한풀이 해코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자녀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보면 누구보다도 부모 사랑도 못 받아먹고 형제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젊은 나이에 송아지 끌려가듯이 재펴가서 팔려가서 인생 막장 감옥까지 내리막길을 걸고 오해를 누명을 덮어쓰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되고 집구석이 되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전반전 서른 살이 되기까지의 이 바람만장한 세월을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만들어갔냐면, 그거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자기가 할 일은 10년 동안 너무 집에 머슴을 살아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걸 받아들이는 이 수용성이 해석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인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늘 억울하고 섭섭하고 괘씸하고, 여러분 인본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말고 항상 성경적인 사고방식, 말씀의 윽박에서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하나님 오라사대만 가고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이 다 긍정, 낭만, 진취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생각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생각이 사고방식이 사고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거니 받거니 인정, 사정, 기브 앤 테이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해코지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변화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고방식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되는 게 없었습니다. 조성이 신창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서러운 세월을 살았는데도 요셉이는 가장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예수님 닮은 게 60까지나 될 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는 믿음이 뛰어났고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길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우울하게 자랐거든요. 시골에 태어나서 여러분 종갓집에 아무도 교회에 댕기는 사람이 없는 집안에 교회 갔다 오면 지기작대기 두드리 맞고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다가 중3 때 아버지는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고 자취를 11년 하고 여자한테 두 판 차이고 대학 3학년 때 또 대수술을 하고 되는 게 없는데 굉장히 제가 사고방식이 약간 우울증이 나타날 만큼 우울했어요. 한숨을 많이 쉬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설교를 얘기하는데 처갓집에서 가장 큰 얘기가 김서방 설교를 하냐 한숨 경연대회를 하냐 한마디 하고 자꾸 설교 사이에 한숨을 쉬니까 김서방 한숨 좀 쉬지 마라 처갓집에서 민망하다 그렇게 제가 한숨이 많았던 사람, 제 마음에 한숨이 쌓여 있었던 사람. 지금은 다르잖아요. 신앙 생활을 하고 신학을 하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대수술을 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면제감이요. 군 면제감이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군대 3년 면제시켜주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고래심출 같은 하나님이 신체 검사를 받는데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렸으니까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6달을 병원에 누워 있었으니까 진단서를 떼가지고 갔어요. 당연히 면제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군의관이 진단서를 보더만 상당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이 자네는 이게 좀 복잡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단서 한 장에 내용은 복잡해. 하여튼 이 인간은 곰을 딱지고 몸이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를 잔뜩 적어놓고 제일 끝에 이 한 문장이 문제예요.
제일 끝에 문장이 회화 음력은 정상임 이래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군대에서는요 손들어 암호 이것만 알아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수술은 했고 엉망진창인데 말귀를 알아듣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네를 어떻게 면제를 시키냐 이거예요. 이게 고물은 고물인데 면제 까면 안 되는 것이 그래 제가요 2급 을을 받고 현역에 특거리가 돼서 잡혀가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안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하시지 병을 주시면 군을 면제시켜 주시든지 몸을 건강하게 해 주시든지 무엇이 남자가 쪽팔리고 2급 을을 받고 현역에 끄트머리를 질질 끌려가지고 가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내가요 기도할 맛도 안 나고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 싶고 그래가지고 2급 을이라는 게 그게요 창피한 그거요 내가요 몸이 이게요 정상이 아닌 거요 완전히 쪼다같이 돼가지고 그러니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병을 주든지 약을 주든지 한 가지만 주세요. 왜 병 주고 약 주고도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현역 잡혀갔잖아요. 논산 훈련소 마치고 전방으로 투입이 되는데 호송관이요 저희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중에 3분의 1은 전사할 것이고 3분의 1은 어가사 제대할 것이고 이야 분위기 살벌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군대 생활한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렇게 원치 않았던 군대 생활 간절히 기도해서 면제해 주기를 바랐던 제가 무슨 얍삽하게 군을 면제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리고 대수술을 했다니까요. 대수술을 했는데 그 정도면 하나님도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내가 간절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완전히 전방에 처박아서 내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어째 됐을까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굉장히 소심하고 급약하고 눈물을 질질 흘리고 가슴을 콩닥거리고 사람 눈동자도 못 쳐다보고 굉장히 소심했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산나이로 아 태어나서 사람이 군대 갔다 오면 워카만 신으면 태권도 1단이라고 제가 3년을 애껴서 비실거리는 세월을 30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3년을 뺏어가고는 인간을 히뜩 뒤집어 나가죠. 담대하게 산나이로 만들었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그 시절에 생각할 때는 서럽고 더럽고 서글프고 창피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긴 세월 지나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은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내 집구석에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연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기도는 지지리도 안 들어주시고 계속 오해를 받고 누명을 덮어쓰고 내리막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창세기 50장 2절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제가 포항 북부교회 가니까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포항에 가보면 포항중앙교회 포항제일교회 포항북부교회가 아주 트로이카가 돼가지고 포항 지역의 아주 복음화 성시야를 위해서 포항의 아주 교회들이 앞장서서 수고하시더라고요. 그게 포항 북부교회 제가 최근에 집회를 갔는데 그게 박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확실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굴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좋은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코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가 변화시켜서 만지셔서 복이 되고 덕이 되고 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코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소하고 맛있는 닭꼬지를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 한번 나를 터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 작정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인생을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듯이 우리의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들의 과실을 요셉이가 아빠한테 일러바친 거예요. 흘려먹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일러바쳤다는 것은 요셉이가 고자질이나 해먹는 꼬잡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고 요셉은 거룩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혈혈단신, 적막강산, 이국만리,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요. 인생은 어차피 고독이지요. 얼마나 허벌나게 겁나게 복을 주시려고 써니텐 하나님은 여러 컬럼 흔들어서 아까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수준도 인격도 신앙이 안 되는 게 참아야 되느니라. 대가리 터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은요, 원수를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는 아무도 모릅니다.